자, 이번 시간에 페이지 46페이지에 필수 기출 문제죠. 16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 계약 체결에 관하여 대리권 을에게 수여하였고,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을에게 지금 매매 계약에 관한 수권이 있었고요. 을은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뭐 대리행위 자체는 문제는 없어요. 1번입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궁박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을 함으로 1번.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인 경우 매도인의 경설무경험 및 궁박상태 여부는 을,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X입니다. 궁박만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2번. 을은 갑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는 선임할 수 있다. 지금 문제에서 갑이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하였죠. 그러면 을은 임의 대리인이고,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는 선임할 수가 있으므로 2번도 X가 되는 거죠. 3번.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 정부를 지급받고 아직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 지급은 변제로 소멸한다. 맞습니다. 자, 왜냐하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대금을 대리인이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대리인이 그 매매 대금을 수령했다면 매매 대금 지급한 겁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을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가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포함한다. X죠. 자, 임의 대리는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게 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 되는 거죠. 따라서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으므로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해제할 권한이 포함된다. X죠. 5번.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제한 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뭐할 수는 없죠?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1번.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다. 맞죠?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있고요. 근데 복대리는 뭔가요? 복대리이라는 것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 누구죠? 복대리인인 거죠. 따라서 2번 보시면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X.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합니다. 답은 2번이네요. 3번.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맞죠?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4번.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할수 있냐면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므로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수 있다. 맞네요. 5번.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했어요? 문제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제한 능력자라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요. 따라서 법정 대리인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틀린 것은 2번이 되네요. 18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대리권 소멸사유 저번 시간에 정리해드렸죠?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입니다. 따라서 대리인의 한정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1번, 을이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대리권 소멸한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의 X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 이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죠. 그 다음 문제에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도하기 을에게 유예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으니까, 갑은 을에게 매도에 관한 뭘 한 거죠? 수권을 한 거죠. 따라 을은 갑의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직접 샀다면, 요거 우리가 자기 계약이라고 하고요. 자기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2번 다시 보시면,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이 X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언제든지 을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가 있고요. 4번, 수권행위는 불역식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 가능하다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4번 같은 질문은 뭐 의미가 없는 게 왜냐하면, 우리 민법의 모든 행위는 다 뭐죠? 불역식행위. 뭐 수권행위든 뭐든 매매든 다. 그 다음에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뭐 앞에 수권행위가 붙든 뭐 매매계약이 붙든 해자가 붙든 취소가 붙든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이 가능하다는 질문은 항상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엑스토즈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수령할 권한도 갖는다. 맞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대금은 뭐 할 수 있죠?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9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엑스토지에 대하여 번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그러니까 18번과 19번은 29회, 30회 두 번 나왔는데 거의 문제가 뭐예요? 유사함을 알 수가 있죠. 자, 1번, 매도에 관한 수권이 존재한다면 대리인은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가 있으므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고요. 2번,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어요. 자, 지금 상대방이 뭐죠? 병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물론 요 매매계약에 대해서 요건을 갖췄다면 적법하게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 있겠죠. 물론 그 해제 효과는 누구예요? 본인에게 기속되는 겁니다. 따라서 병은 손해배상을 본인에게 청구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대리인과 상대방과 한 법률효과는 누구예요? 본인에 기속되는 거죠. 따라서 매매계약의 효과도 본인에 기속되니까 이전 등기를 해제해야 될 사람은 본인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해제됐다면 그 해제 효과도 누구예요? 본인에게 기속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행위 효과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 기속되는 것은 아닌 거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병에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리는 이미 대리는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4번,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도 본인과 상대방 간의 문제죠. 갑과 병이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갑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계해줄 권한을 가진다. 맞죠? 뭐 포괄적이 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존재한다면 매도할 수 있고요.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요. 대금 지급기한을 연계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못하는 게 뭔가요? 일부든 전부든 대금을 면제해줄 수 없고 해제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하네요. 1번,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맞죠? 2번, 이미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 가능하죠. 다만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 책임을 본인에게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대리인이 복등을 선임한 후 사망했어요. 그러면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하고요.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복대리의 대리행위. 자, 표현들이 성립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라는 것은 아니고 사자나 복대리를 통해서 행위라는 경우에도 표현들이가 성립되므로 표현들이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5번입니다. 법정대리는 친권자 후견인과 같은 법정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있으므로 5번. 법정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틀린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21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이 을은 병을 복대리인 선임하였고 병은 갑을 대리와 X 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그럼 여기 메모하자고요. 갑이 을에게 매도에 관한 수권을 했는데 을이 매매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병이라는 복대리인 선임에서 이 복대리인 병과 만나가 상대방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의미고요. 주의하실 것은 을이 임의 대리인이죠. 수권이 있었으니까 임의 대리인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1번입니다. 옳은 거 찾습니다. 병은 갑의 대리인과 동시에 을의 대리인이다. X입니다. 복 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합니까? 본인을 대리하는 거죠. 본인의 대리인인 거죠. 2번. X 토지의 매매 계약이 있는 성질상 을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을이 꼭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맞는 질문이고요.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2번이 답이에요. 3번. 을이 갑의 승낙을 얻어 병을 선임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본인의 승낙이 있다면 임의 대리인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지만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갑에게 부담해야 되므로 3번은 X가 되는 거죠. 4번. 병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X토지 매매계약 전에 갑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병의 대리권 소멸하지 않는다. X죠. 왜냐하면 갑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고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소멸되니까요. 5번. 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을이 병을 선임하였다면 그러면 복대리인 행위도 표현들이가 성립되니까 X토지 매매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들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X가 되고요. 옳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입니다. 22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X 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이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죠. 그럼 보시면 을에게 매도에 관한 수권을 줬다는 이 사례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21번은 32회고 그 다음에 앞에 18번 문제는 30회, 19번 문제는 29회고 그 다음에 22번 문제는 뭐죠? 33회. 계속해서 을이 갑에게, 갑이 을에게 매도에 관한 수권을 했다는 사례는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는 거죠. 자, 22번도 결국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1번. 자, 을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물론 복대리권도 소멸하고요. 따라서 대리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상속되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을의 상속인에게 그 대리권이 승계해야 된다. X죠. 그러니까 이런 1번 같은 문제는 생소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된다는 걸 아세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조심하시기 바라고. 답은 1번이죠. 2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건물의 매매 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수령할 수 있다. 맞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1번, 3번, 갑의 수권 행위는 묵시적 의사표시가에도 할 수 있다. 맞죠? 모든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을이 대리 행위를 하기 전에 갑이 그 수권 행위를 철회했어요. 그러면 을의 대리권이 소멸되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겠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대리권 소멸한다. 맞는지 잠깐 제가 복대를 집어넣네요. 5번.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의 X건물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자기 계약을 할 수가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므로 5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틀린 것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3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병가 체결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면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을에게 뭐가 없습니까? 대리권이 없죠. 무권 대리인이고요. 병가 만나가지고 뭐 했습니까? 임대차 계약을 한 거죠. 그럼 이제 뭐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이제 다 끝난 거죠. 1번. 위 임대차 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효과가 없고요.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 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지속되는 거죠. 2번, 갑은 위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맞죠? 왜요? 모든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묵시적으로 할 수 없는 거는. 3번,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병은 갑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입니다. 자,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죠. 이 최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철회가 선이어야 되는 거죠. 철회는 선이어야 상대방이 할 수 있고 악이면 철회할 수가 없지만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할 수가 있으므로 3번이 X가 되는 거죠. 4번, 갑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이 임대차 계약을 추인한 경우. 자, 본인이 추인했습니다. 근데 추인을 했는데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이나 조건을 붙인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기 때문에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 계약을 추인했다는 말은 변경을 가한 추인이죠. 따라서 병,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 갑이 추인했어요. 자,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는 추인의 소급효가 있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 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지문이고요. 틀린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24번입니다. 행위 능력자 을은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하여 갑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병은 을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하였다. 을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지금 을에게 지금 뭐죠? 대리권이 없죠. 대리권이 없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계약금을 받았죠. 계약금을 받은 후 이거를 유흥비로 뭐 해버렸습니까? 탕진해 버렸고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을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 행위 능력자라고 나와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1번입니다. 매수인 주의 양도 계약 체결 당시 을의 대리권을 모른 병은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선의 상대방은 추인 전까지 뭐 할 수 있습니까? 철회할 수가 있는 거죠. 2번, 병이 계약을 철회하면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본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무권 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권 대리행위는 무효입니다. 그죠? 본인에게.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니까 무권 대리행위의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인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철회하게 되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3번,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병은 갑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철회했어요. 그러면 갑에게 안 그런 효과가 없는 거죠.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을 누구한테요? 계약금을 받아서 술 처먹은 무권 대리인 을에게 해야 될 일이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병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갑이 그 철회 유효를 다투기 위하여는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병이 알았다는 것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이유는 상대방은 선의로 추정받는 거죠. 5번. 병은 계약 체결을 잰 갑이 사망하고 을이 단독 상속한 경우죠. 자, 을이 원래는 무권 대리인이었는데 본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을은 더 이상 추위를 못하겠다라고 거절할 수 없고요. 자신이 한 매매 계약에 대해서 더 이상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신의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이죠.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는 팔겠다고 했던 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일 때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의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5번. 병이 계약 철회 전에 갑이 사망하고 을이 단독 상속하게 된 경우 을이 선의 무과실인 병에게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으니까 신의칙에 반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틀린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25번입니다.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임의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이에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니까 대리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X죠. 2번. 대리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원칙적으로 그 취소권 행사는 본인이 하는 것이므로 대리 행위 하자로 인한 취소권을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 기속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대리인을 통해한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대리 행위를 유효로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X입니다. 요건 조금 시각을 달리하는데 요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병을 할게요.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등기를 하고 있는 병에게 추정이 되죠. 다시 말하면 등기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몇 가지 추정이 됩니다. 첫째, 적법한 소유자임이 추정이 되죠. 권리의 적법이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 등기 절차의 적법도 추정됩니다. 등기가 유효함도 추정을 받는 거죠. 세 번째, 등기 원인의 적법도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요 등기 원인이 매매라면 그 매매 계약이 유효함도 추정이 되고요. 요 매매 계약이 만약에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병 상대방 스스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 명인이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3번.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어요. 그러면 권리 적법, 등기 절차의 적법,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이 되므로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대리 행위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 병에게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을 자신의 이름을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X입니다. 복대리인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죠. 5번. 법정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맞죠?
친권자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된 선임을 하시는데 그 선임 감독은 무과실책에 부담하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 복된 선임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옳은 것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26번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대리에 성립할 수 있다. X입니다. 권한을 넘으려면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2번, 복김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X입니다. 왜냐하면 복대리인 행위도 표현대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3번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책임은 그 행위 자체가 유효함을 전제하는 거죠. 따라서 무권들이다, 표현들이다 따지려면 그 행위가, 그 법률행위가 유효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법률행위 자체가 이미 무효인 경우에는 책임을 논할 필요가 없고 표현들이니 무권들이니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3번, 대리행위가 강행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들은 성립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표현은 성립할 수 없다. X입니다. 그죠? 5번,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정당한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언제요? 대리행위 시에 선이 무과실이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따라서 옳은 것은 5번이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27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갑은 을소 X 부동산에 관하여 을을 대리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갑이 무권 대리인의 사실에 대하여 선이 무과실이었다. 이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일단 대리권 없는 갑이니까 본인이 누구죠? 을이죠. 그죠? 을소의 X부동산을 을이고 무권 대리인이 뭡니까? 갑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누구죠? 병인데 상대방이 뭐입니까? 선이고 무과실이라고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주고 있는 얘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정도죠, 여러분들. 1번, 병이 을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체고했으나, 물론 추인할지 말지 여부는 본인에게 추인하는 것, 체고하는 것이니까 맞는 질문이고요. 그 기간 내 을이 확답을 바라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죠. 따라서 을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을이 갑에 대하여서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합니다. 맞는 질문이죠, 그죠? 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을이 갑에게 추인했어요. 가능하고도 적법하죠.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을은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병은 을에게 추인 있다는 사실을 뭐할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추인에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는 거죠. 3번, 을이 갑에게 매매 계약을 추인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병은 매매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맞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4번, 을이 병에 대하여 추인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추인은 매매 계약 체결 시 소급하에 그 효력이 있다. 맞죠? 무권 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소급효가 있습니다. 5번, 을이 병에게 추인을 거절한 경우 갑이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면 갑은 병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선임 무과실이고 무권 대리인에게 행위 능력,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면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틀린 것은 1번이고 1번이 답인 거죠. 자, 28번입니다. 무권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소의 X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기억.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죠. 이것도 이제 갑갈이 받겠죠. 자, 본인이 누굽니까? 갑이고 무권대리인이 누굽니까? 을입니다. 자, 기억은 금반의 원칙이죠. 따라서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을은 본인이네요. 이런 짜잘한 오타가 있네. 본인 갑의지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료 확답을 체구한 경우 갑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뭐한 것으로 보죠? 거절하는 것으로 보죠. 맞네요.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에서 1번이 답인 거죠. 일단 디귿번입니다. 병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 이행청구 소송에서 병이 을의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인대리 주장도 포함된다. X입니다. 왜냐하면 표인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인 거죠. 다시 말하면 표인대리라는 것은 유권대리가 아니라 무권대리지만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표인대리입니다. 1번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갑이 그 무권 대리 행위를 위로 그 등기의 말수로 청구하는 때 병은 을의 대리권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X입니다. 등기 명의인 병은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되므로 대리인을 통해서 그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대리권의 존재가 추정이 되니까 상대방의 병이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는 것.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이고 답은 1번입니다. 29번입니다. 이미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기억.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 대리가 원칙이다. X.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4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 행위만 할 수 있다. X. 보존행위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유권대리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X. 왜냐하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인 거죠. 자, 모두 틀렸고 답은 5번이네요. 30번입니다. 이미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숙권행위를 처리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 X.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설명할 게 없는 거죠. 2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자,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는데 기본 그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과 실제 이루어진 행위는 전혀 이질적 행위여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기본 대리권이 표현대리 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3번.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함으로 대리인이 대리인이다. X.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인 거죠. 4번.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X. 각자 대리가 원칙인 거죠. 5번.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 여부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면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상대방은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네요. 31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죠. 표현들이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란 때는 민법 제 125조 표현들에 적용된다. X죠. 통제받은 상대방 외의자와 다른 사람과 법률행위했다. 그래서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표현들이 적용될 수는 없겠죠. 2번 표인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 법률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X. 깎을 수 없다는 거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3번 민법 129조의 표현들이 권을 넘 표현들. 참고로 이 문제는 잘못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조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권을 넘는 표현들에서 기본 대리권은 뭐라도 상관이 없으므로 민법 제129조의 표현들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126조의 표현들은 성립될 수 없다. X입니다. 4번 대리인이가 강행복귀 위반하여 무효예요. 그러면 책임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고 무권들인지 표현들인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표현들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4번이고 5번 유권들의 주장 속에 있는 표현들의 주장에 포함되어 있다. X. 왜요? 표현들은 무권들의 일종인 거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무효와 취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